전화도 많이 하고 면접 볼 때도 많이 봤던 친구들 반가운 얼굴 다시 봐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기초전공 과정 소개 여러분들 조금 학교 오기 전에 입학 OT 어떻게 학과에 와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학교 생활이 어떤 활동도 좀 하는지 교수님한테 좀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질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 일단 같이 먹고 우리 여러분들 촬영하기 위해서 제 앞에 언니들이 이경희 언니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식사 후에 운영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사운드를 이용해서 사초 방문과 조경은 한 시간까지고 한 3시 반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뭐 이상 있으신 분들 없죠? 빨리 가야된다. 뭐 바쁜 사람들 없죠? 자. 빨리. 아 그래?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제목은 좀 그러네. 기초 전공과정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줄 거고요. 교수님은 이제 퍼스널 컬러 메이커 가르치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만들어왔고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장으로 설명서 쇼핑몰에서 거품을 다대인형으로 오해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호주 모델 버킷토닛이라면 이상한 일은 실제 현실입니다. 흑인 바비라는 별명이 붙은 이 모델은 현재 인터넷과 패션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그의 삶이 언제나 멋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킷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훌륭한 예입니다. 버킷토닛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조명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삶을 살기 전 버킷은 1995년 10월 23일에 태어났으며 원래 이름은 야다토이셨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6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죠. 덕희의 부모님은 위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남수단에서 용감하게 탈출해 아이들을 데리고 멜버른으로 이주했습니다. 호주에서 덕희의 아버지는 수의사로, 어머니는 보육시설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 덕희는 말을 타거나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뼛속까지 씹을 사람이라고 부르죠. 덕희는 자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모델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17살 때 호주판 도전 슈퍼모델에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패드워크에 발을 디뎠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승할 경우 1년 동안 IMG 에이전시와의 1년 계약, 그리고 2만 달러 상당의 파리 여행, 여기로운 호주판 하퍼스 바자의 8쪽짜리 화보 촬영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에 덕희는 이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덕희는 3등을 차지했지만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순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덕희가 바랐던 대로 머리 손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덕희는 인스타그램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직접 콜로 스타일로 따야 했음을 밝혔습니다. 덕희에게 창피한 일이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이 자신과 같은 머리카락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속상했다고 합니다. 신 보고의 인터뷰에서 터키는 자신이 패션쇼에 섰을 때 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으며 이 모든 경험이 그녀의 자신감을 앗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팬들 그리고 심지어 동료들조차 이 포부인은 모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녀가 전혀 들을 필요도 없는 불쾌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도전 슈퍼모델에서의 가슴 아픈 경험은 더키가 자신의 모델 경력을 걸고 머리를 가지고 가진 모험을 하게 했는데요. 그녀는 잡지 틴보그에서 머리를 미는 것부터 멋지게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것까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면 모든 걸 다 해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일들은 더키에게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이 그녀를 자신감 넘치고 섹시하게 만들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키가 이런 마음을 먹자 그녀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키가 가진 야성적이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와 무시를 견디는 것이 힘들었지만 더키는 인내했고 모델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더키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더키는 이제 수백만 명의 팬들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패션 라인인 이지의 모델로 캐릭터를 썼으며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리아나의 세비지 엑스팬티, 기타 등등 많은 쇼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키가 앞으로 어떤 경력을 더 쌓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성적인 모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탑모델이 된 사람은 더키뿐만이 아닙니다. 위니 할로우.
미니 할로우라고도 알려져 있는 모델 샨텔 브라운 형 역시 그녀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죠. 미니는 백관증이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몸에 색소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죠. 이런 조건은 그녀를 다른 모델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멈추게 하진 않았죠. 슬프게도 위니는 학교에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못된 아이들은 오늘날 위니가 모델계에서 잘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배 아파하겠죠. 위니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들의 쇼에 모델로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독특한 기록 중 하나는 백관증이 있는 모델로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의 캐덕크에 최초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위니는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디안드라 포레스트. 디안드라 포레스트도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또 다른 모델입니다. 디안드라는 백색증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델로 주요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한 최초의 백색증을 가진 모델입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 디안드라는 자라면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혹시 인형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기도 했죠. 디안드라는 백색증이라는 병을 존엄과 명예를 가지고 대표하고 자신을 이상한 변종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여러분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입니다. 디안드라는 다른 백색증 모델을 위한 길을 닦아주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이런 모델들이 세상에 나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멘 델로피체. 지금까지 영상에서 언급된 모델들은 꽤 어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모델들이 이성적인 모델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르멘 델로피체는 매우 아름답고 성공적인 모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델들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데요. 간단히 말해 생일 케이크에 초를 80개는 꽂는다고 해두죠. 7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모델 일을 해왔는데 지금도 활동 중인 카르멘은 역사상 가장 오랜 경력의 모델입니다. 카르멘에 대한 가장 멋진 사실은 자신의 나이를 숨기기 위해 더 어려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6살이라는 나이에 회색머리와 아름답게 나이든 얼굴로 잡지 표지와 주요 브랜드들의 광고에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수십 년간의 모델 경력에 몇 번의 골반 수술도 받았던 그녀. 86살이라는 나이에 이 모델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루넷 모피. 2017년 아주 새로운 모습의 모델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보면 브루넷 모피는 여러분이 잡지에서 본 다른 모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아름다운 갈색 머리, 날씬하고 긴 다리, 아름다운 미소까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시면 브루넷이 사시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사시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브루넷을 군중 속에서 단연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독특하지 않아요? 이런 독특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브루넷은 모델이라는 꿈에 이것이 방해물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그녀는 카라 델레바이, 시디 크로포드, 케이트 모스가 속해 있는 스톤 모델링 에이전시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녀의 엇갈린 눈을 보면 처음에는 약간 놀랍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받아들이는 모델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쁜데요. 그녀의 차별성은 그녀를 완전히 눈부시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지만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무서울 수 있지만 때로 여러분의 다른 점을 공유하는 것은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점들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화를 한번 시작해봐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네, 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아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신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100번도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들 도전하는 이제 저희 기업들에서 저희 꿈을 이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먼저 이제 이건 옛날 이제 학과를 소개하는 영상인데 나중에 보여주는 걸 하고 시작할 시간 관계상 자, 우리 학교는 구글 G수의 인증 대학이에요. 그래서 구글로 공부하는 대학이고 우리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를 공부하고 그 에듀케이터를 길러내는 트레이너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구글 G
GEG 전도 믿어있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로 지금 온 세상이 전세가 구글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뭘로 검색해요? 검색 뭐해? 그치 네이버로 검색하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이버로 검색을 하는데 세계 검색창 1위는 구글이에요. 그 다음 2위가 유튜브입니다. 모든 전세계 지식은 구글과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털을 관계해가지고 이제 검색이 잘 되는 게 네이버가 일부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를 아직 쓰고 있는데 공부를 하려면 이제 구글로 공부하셔야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공부를 할 거고 여러분들 클래스 앱을 이제 핸드폰에다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아까 영상 계속 보여드렸던 영상이나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우리 학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제가 게임 맞추는 친구들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전주희 씨의 알지자를 안 쓰고 지혜 지혜 그다음에 돋보리 역을 안 쓰고 봄날 역자여서 지혜가 봄나라라는 의미로 그리고 아버님이 지어줬어요. 저 아버님도 선생님이셔가지고 친구인 구걸 선생님 자문을 받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름 때문에. 자, 제 나이는 30점 바꾸고.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왁스의 화장을 지우고. 여러분 아세요? 이 노래? 아마 이제 왁스는 잘 모를 거야. 근데 간간이 이제 리바이벌 돼서 젊은 가수들이 부르고 있어요. 들어보면 알 거고. 저는 이제 이 학교 2003년 이후에 있었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6년 18년? 19년 되었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지가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전주예요. 네. 세계적으로 한지가 유명한 도시는 유일하게 전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처럼 미용 전공이 없었어요. 의상 전공을 해서 패션 전공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마젠타 핑크라고 해서 그 원색, 그 빨간색이 있어요. 삼원색이 빨간색인데 대부분 선원색이 빨간색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레드를 생각하지만 마젠타 핑크가 삼원색에 불감해. 삼원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젠타 핑크는 전형적으로 핑크 타입이 웜이 아니라 쿨 핑크. 톤을 가진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죠. 저는 여름 쿨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카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운? 고등학교 때 카운 해본 사람? 없던데. 대부분 첫 번째만 해봤는데 카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자 네이버로 해도 되더라. 이제 구글이나 크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카운.it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운.it 4.5.2 그냥 진입해요. 그 S 안 깔아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학생들도 해도 돼요. 아니, 니네 너무 많이 해서 답을 하니까 하면 안 돼요. 알려줘도 돼요. 기반으로 해서 수업 내용을 한 다음에 복습 형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해서 학습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밌게 퀴즈식으로 해서 자주 수업 시간에 이용해서 복습하자. 이제 지금 하고 싶다 하면 주로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 코드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코드 카운터니 네이버로 해도 되고
여기 친구들 시키는데 안 여기 타고 가자. 이동해주세요. 유명했던 노래야. 그러네.
전공이 또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은 도치와 어울립니다. 형기야 제발 마취를 말려냈지? 근데 순위가 안 바뀌네요. 자, 넘버 3 교수님한테 어울리는 컬러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무슨 컬러라고 했죠? 이거 무슨 컬러라고 했죠? 색감으로 맞춘 거지? 빨간색이 왔으니까 1번 누른 거지? 빨간색? 그럼 안 돼요. 색감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어디 손가락을 안 바뀌지? 수건이 여기가 올라올 것 같아. 그쵸? 개인가? 한개 맞추지 마. 네. 여기 4번. 교수님이 태어난 도시는? 자, 제가 어디가? 어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였죠?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대전이나 대구라고 쓰신 건 뭐지?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우리 전주는 매월 5월에 한지 축제를 하잖아요. 한지 패션쇼를 하거든요. 한지로 우선 지금 패션쇼 했던 사진이에요. 여기 넘었고요. 자, 형이 여전히 하시고 계시네. 지연이, 지연이, 승원이 다 기억이 좋습니다. 네, 일곱 명이 붙어올라가요. 자, 교수님이 대학 시작 때 전공 뭐라고 했죠?
시원이. 어, 나오기. 네, 승원이. 승원이가 준다, 승원이. 어, 쉽게 나왔습니다. 자, 자기소개 하나 하시고, 하나 골라서 가주세요. 저한테 보지 마시고, 친구들한테. 네, 박수. 네, 내일 축하드립니다. 아, 나머지 양말하고 손발로. 여기 후원이? 후원이가 있나요? 공연 지시고 누르세요. 어, 아, 아, 네, 하나 남았어요. 어, 네. 자, 남자친구 유일하게 손발로 나가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25살이고요. 지금 현재 디자이너.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교에 오면 퍼스널 컬러를
같은 처분을 받게 화장을 안 한 제자를 자연과 그다음에 테이프로 머리 의상도 다 가리고 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했던 사진인데 진단, 2차 진단, 2차 진단에서 드레이핑 하는 거 보고 얼굴을 보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젊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안 어울리는 카라들이 되면 더 나이도 들어 보이고 안 어울리고 굉장히 칙칙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쉽게 작아진다는 방법은 우리가 화장품 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블러셔나 립스틱을 가지고 완전 이제 오렌지 컬러, 완전 핑크색 컬러. 핑크도 공부를 안 하면 뭐 사버 핑크는 봄에 가깝기도 하고 마젠타 핑크는 이제 풀에 가까운데 핑크도 이제 완전 핑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쿨 핑크를 가지고 해야지. 오렌지하고 차가운 쿨 핑크 가지고 오렌지가 잘 어울리면 워밍업하고 쿨 핑크가 잘 어울리면 트리머가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고 봐도 크게 늘어나는데 이쪽 손은 누렇죠. 이쪽 손은 붉죠. 그래서 노란 이구는 웜에 가까운 피부색이고요. 이 붉은 색소가 많이 들어간 손은 풀, 풀톤의 핑크색. 그래서 원베이스, 풀베이스 이렇게 나눠져요. 옐로베이스, 블루베이스. 좀 화경이 보이잖아요. 그죠? 옐로우하고 풀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밝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토톨 컬러를 잘 모른다서 밝은 거는 다 웜이고요. 어두운 거는 풀이에요.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인데 밝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노랗냐, 붉거나 차갑냐 이런 거를 가지고 진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보세요. 똑같은 빨강색이어도 이 빨강은 약간 오렌지빛이 돌기 때문에 웜이에요. 이 빨강은 어때요? 굉장히 차가운 빨강이죠. 후에 해당하는 빨강, 얘는 웜이 해당해요. 핑크도 보시면, 보세요. 쿨핑크와 웜핑크 정말 다르죠. 근데 어떤 거가, 이것도 핑크고 이것도 핑크인데, 핑크는 다 쿨이라며?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과에 오면 웜핑크와 쿨핑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도. 자, 그레이도. 자, 웜 그레이와 쿨 그레이가 느낌이 어때요? 화면이 보이죠? 이건 중간에 빗질할 타입의 회색이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 진단 장점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방법이 생기고 여러분들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칭찬도 받고 너 정말 잘 센스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 될 거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쌓고 남을 컨설팅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면 자기가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절약하게 돼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옷장에 팔레트를 싹 바꾸세요. 내가 안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는 거, 그냥 저스트 소소한 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색깔 이런 것들 구분해서 딱 정리를 할 수 있고 안 어울릴 컬러는 다 가방에 나눠 주던 가 버리셔야 돼요. 그럼 옷장 정리가 돼요. 진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달려있다. 자, 퍼스널 컬러 화장법 이런 것들 이제 해봤고요. 자, 메이크업 잠깐 보시면 자 우리 메이크업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메이크업 오면 오 우리는 테크닉을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물어보는 거지? 그냥 그리니까 아름다워요. 색소도 넣고 그치? 이제 이 얼굴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제 그 철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 놓은 이 황금 비율에 따라서 아름다우냐 안 아름다우냐가 나타나요. 우리 몸에는 황금 비율이 있어요. 뼈 아래에도 다 있고 근데 이 얼굴에도 황금 비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톰 크루즈 뭐 유명한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자 저 마스크를 갖다가 탁 들이면 정확히 얼굴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내 턱이 크다든지 눈이 더 작다든지 이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아름답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황금 비율이 가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눈자루는 더 커 보이게, 눈썹 비대칭인 거 맞춰주기, 자, 얼굴 큰 거 작아 보이게,
저는 7 시간에 황금 비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유명하게 성공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다 성공한 이 비결이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로 만들려면 좀 안 예쁜 사람들도 기대치는 사람들도 다 예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착시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도 해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 가면 메이크업 회사에서도 다 하는 일들이에요. 경기대에 나와서 상도도 받고 웨딩 메이크업 시간에는 이제 현장에 있는 메이크업 상업체 있다가 설명 오실 거지만 교수님들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와서 수업을 현장식으로 해주실 거예요. 현장에서 메이크업, 현장에서 어떤 메이크업을 있는지 그다음에 스테이지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 미디어 메이크업.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뜨고 있죠. 미디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요. 영화라든지 이런 특수부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앞으로 전망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무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가시거리가 멀 경우에는 굉장히 인물 구비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노역 분장. 노역 분장 진짜 많이 쓰죠. 사람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한 영화 안에서 좀 더 젊었을 때 모습, 중년이었을 때 모습, 나이였을 때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 문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 무대 문장과 노력 문장은 정말 잘 배워야 돼요. 발레, 자, 발레 메이크업하고 노인 문장을 플러스 되면 마녀가 돼요. 그래서 할로윈 파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그런 파티 문화를 즐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이런 마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이건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우리 친구는 대답이 없고 자, 가본 모습이고요. 가본 문장 이렇게 피해서 문장 이런 것들 하죠. 동물 캐치 정극. 정극에서 이 문장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페이스라스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한지 코스튬 패션쇼에 우리 재학생들 2학년 언니들이 나왔던 거고요. 유튜브 영상은 나중에 쉬는 시간 점점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한지 티셔츠 디자인 제작에서 이번에 상 받은 친구들 용돈도 20만 원씩이나 받고 단체상도 받고 넘어갔어요. 자, 우리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과목이 ACS에 생길 정도로 이제 자기의 미디어를 자기가 만들어서 노출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시대예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아니면 여기 국내에서 배워서 한류제품 때문에 해외에 가서 산업체에 창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자기 홍보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력서 보내지 않아도 자기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시대고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게 우리 졸업생이거든요. 자기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지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 유튜브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많잖아요.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해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수업이 있고 지도할 거예요. 나만의 스튜디오 얼마나 놀때 옛날에는 이메일 이메일을 하고 소통하는 수단이 이메일이었잖아요. 이재영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자, 여러분들 전주민영 때 이재영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저 바로 나옵니다.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채널이고요. 자, 구글로 공부하는 시대죠. 자, 구글의 도구 클래스룸, 메일, 드라이브, 컬렌더, 독재기 관리자고, 넋, 시트, 슬라이드, 사이트, 헤이아웃으로 모든 도구들을 다 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은 여러분들의 학교 계정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학교 계정이 jvision.kr은 교수님하고 교직원들 외에는 여러분들 나오지 않아요. 그 년까지 없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교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용돈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14달씩 드라이버. 구글 드라이버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은 전주비전의 학생들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저자식 쓸 수가 있죠. 우리 미용원과 학생들한테 제가 용돈 한 달에 14달씩 13,000원씩 1년이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25만원 정도 되는 용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이 여러분들 지금 아직 뭘가 뭔지 어떤지 하시겠지만 써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260 때 자기 번호가 나올 텐데 dvision.kri라는 이 학생 계정이 학교 메일로 나와요. 임시번호도 학번으로 나오면 자기 비밀번호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클래스룸 입장할 때도 교수님 출석회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입장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수업 들어갈 거고요. 교수님 아까 클래스룸이 이렇게 많아요. 다 여, 언니는 다 알 텐데 수업방에 다 초대되어 있어요. 모아가지고 수업을 받고 매일 주마다 공부하는 내용하고 과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의 학습의 어떤 굉장히 학습의 향상도를 교수님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학생들이 하나 퀴즈라니까 이렇게 잘하네. 정말 많이 향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과제들이 한 주씩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올라가서 15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탄탄하게 자기가 배웠다는 거를 자기 포트폴리오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각자 개인별로도 볼 수 있고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 친구가 내 거 볼 수 있을까? 절대 못 봐요. 자기 것만 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장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데다 올리면 다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친구들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 클래스룸은 보안이 정말 프라이버시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구글 캘린더가 여러분들 앱을 핸드폰에 앱에 깔거나 아니면 컴퓨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다 무료예요. 여기 구글에 있는 모든 툴들은 다 무료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구글 G수의 인증 대학은 한 달에 10달러를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을 무제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이버 드라이브도 믿기가 안 되죠. 금방 사버려요. 많이 쓰는 친구들은. 구글도 일반 계정으로 오면 15기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USB 15기가 얼마나 쓸 수 있어? 금방 찾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도 찍고 공부하다 보면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 사진들의 용량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이번 자동 클라우딩이에요. 핸드폰에서 그냥 핸드폰 찍어놓으면 구글 사진 앱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바로 클라우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지하는 혜택을 정말 내가 이렇게 정보 수배해줬다.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교수님 과제가 올리면 알림은 세 번 떠요. 클래스룸, 밴딩더, 지메일 이렇게 뜨고요. 자, 구글 사진은 제 건데 이렇게 자동 클라우딩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앱만 누르면 내 사진 찍었던 사진 파일이 구글 사진 앱으로 다 올라갑니다. 내가 나중에 핸드폰이 분실돼도 핸드폰이 고장나도 내가 가진 사진을 소멸되지 않아요. 여기 다 올라가죠. 나 그거 다 없었는데 어떡해? 교수님! 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사진을 숫자를 찍어놨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진 다 앱에 올라가 있거든. 모두 잘 봐. 이게 여러분들 정말 내용이야. 공유도 할 수 있어. 요즘 공유 시대잖아. 해야. 그리고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모든 작업을 다 할 수가 있고 연결될 수 있고 만들게 할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이 관리자 계정인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글 캘린더에 친구들과 일정도 공유할 수 있어. 교수님하고도 일정 공유하고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 약속을 할 때 까먹지? 까먹잖아. 약속하면 근데 여기다 딱 공유를 하면 알림이 딱 떠. 메일로도 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거기 만나기 했는데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난 실컷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과제 그거 아니셨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혹자 없이 여기 다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죠. 구글 드라이브에 친구하고도 공유할 수 있어요. 다 모든 자료 어디 놀러가서 올렸던 거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도 다 공유 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PC방에 갔더니요 PPT가 없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구글 슬라이드도 그냥 핸드폰에서 다 하면 돼. 사진 찍었던 거 폭 받고 내가 자판 찍어서 제목 달고 설명 넣어서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클래스룸에서 딱 업로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과제가 다 와있어요. 메일로도 와있고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도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올려가지고 너무 좋은 세상이야.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이걸 안 해보고 취업을 한다? 불행한 거죠. 이 좋은 세상이 앞으로는 클라우딩 세상이에요. 협업 세상이고 모든 것이 공유 세상이고 이걸 학교에서 안 배우고 간 친구와 배우고 간 친구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라서 여러분같이 훌륭하게 잘 배우고 온 친구들은요 산업체에 가서 인정받습니다. 오! 이 친구는 내가 꼭 데리고 있어야 될 친구야. 절대 얘는 갖고 있어야 되는 친구니까 얘들이 더 잘해줘야 돼. 월급 좀 더 넣어줘야 돼. 근데 빨리 시켜줘야 돼. 이렇게 아끼는 직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얼마나 좋아.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전주비전대 지수인대 인증대학이 중요해요.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몰라서 못 쓰시는 교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제 종이가 없는 시험을 봅니다. 핸드폰으로 볼 거예요. 통제나 아까처럼 카웃으로 볼 거예요. 카웃도 아까처럼 같이 보는 카웃이 아니라 이때 자기가 혼자 보는 카웃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없는 시험이 되고 만약에 아파서 교수님 제가 오늘 아파서 시험을 못 봐요. 학교 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원권 했어요. 내가 URL만 찍어주면 병실에서 시험 볼 수 있어요. 허닝? 못합니다. 허닝해서 볼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볼 수가 있고요. 자, 행아웃으로 만나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 제가요 그때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 수업시간 놓치고요 그거 다시 못한데 어떡하죠? 저는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거 지금도 영상 다 찍고 있는데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URL 찍어서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꼭 필요하면 행아웃으로 불러서 제 PPT 올려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 각자 멀리 떨어져요. 외국에 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언제나 가능하게 행아웃입니다. 컴퓨터 필요 없어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자, 구글 팁은 뭐냐면 노트 같은 거예요. 노트 여러분들 메모하는 거, 메모자. 모두 구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동 클라우딩이 중요한 거는 세계 어디거나 클라우딩이 다. 자, 이거 잠깐 참고하라고 학습 필요하겠는데요. 우리 수업들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자. 이런 수업을 교수님이 자 리딩했다 10% 자 보이스나 비주얼 뭐 시각적인 거 봤다 20% 데모스트레이션 교수님이 뭐 픽티도 하고 뭘 하는 걸 보여줬다 30% 디스커션 여러분들끼리 토론했어요 50% 많이 올라간 거야 50%면 자 프랙티스 바이 두잉 나 집에서 연습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연습했어 70%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티칭 자,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거. 친구가 옆에 친구한테 가르치는 거. 있잖아. 나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기계 어떻게 들어가겠지? 이거 내가 알아. 근데 왜 이런 친구들이 탈생같지? 이거 나만 알려줘. 내 친구한테 알려줘. 나만 애인할 거야. 그 친구도 바로 같은 친구야. 왜냐? 이걸 가르쳐줘야지 자기 학습이 더 올라가. 그 학습을 받은 친구가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본 친구는 90%의 학습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장기 기억 저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완벽하게 여기 내서 100%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깍쟁이같이 보지 마시고 모르는 친구 있으면 막 가르쳐주셔야 돼요. 이해오셨나요? 아마 그런 것도 수업시간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친구들께 가르쳐봐. 5분 동안 스피킹하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할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거, 제스처하는 거, 말하는 거, 태도, 보이스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역량이에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시킬 거예요. 발표.
잠깐 쉬는 시간 가지나요, 교수님? 네, 잘 가세요.